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사자TV 유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잠시 후 유신쇼 전화개그가 이어집니다. 이 프로그램은 뉴스와 커뮤니티가 한꺼번에 뉴스 커뮤니티, 부천의 명물수족관 관상새우로 유명한 수중공원, 고기가 참 맛있다, 부천의 숨은 고깃집 우담골이 함께합니다. 유신쇼 전화 개그지 같은 축구 중계. 어차피 뭐 월드컵 가서 죽술 거 뭐 응원하고 뭐 그까이 거 뭐. 자, 오늘 뭐 저 러시아 월드컵 바레인과의 뭐 경기를 본다고 뭐 연병하고 뭐 다음 TV팟 개편한다고 연병하고 뭐 난리가 아닙니다. 아, 그래도 전화개그는 계속됩니다. 전화개그 070-7497-0719번 가장 웃긴 분에게는 커피 상품권을 쏴드립니다. 자, 오늘 전화 많이 주시고요. 전화 안 오면 일찍 끝낼 거예요. 오늘 몸 상태가 상당히 구리구리합니다. 자, 환절기 감기 조심하시고요.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자, 이 프로그램은 방송통신 심의 위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 안 하는 검은 대륙은 이제 철퇴를 맞는 것이고, 저처럼 이렇게 알아서 잘 지키는 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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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한 골 더 넣어서 3대 빵이라고 합니다. 내가 먼저 했지! 네. 자, 070-7497-0719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뭐 저 골 넣으면 누가 뭐 돈 주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뭐 그거 가지고 뭐 연병을 이제. 자, 9월 8일 전화개그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나 전화 참여가 가능하고요. 지금 또 축구 보느라고 바빠가지고 전화 못하는 사람도 있을 텐데 서둘러서 전화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070-7497-0719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주세요. 네. 만약에 전화가 안 올 경우 저는 오늘 합법적으로 네, 코너를 땡땡이 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획득하게 됩니다. 아이고, 이런 옌병. 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예, 수화기 가까이 되시고요. 자기소개 좀 해주세요. 네, 서울에 26이요. 오늘 처음 전화 주신 건가요? 아니요, 예전에 몇 번 했어요. 닉네임 뭐죠? 코라지. 코라지요? 네. 네, 코라지. 네. 자, 오늘 어떤 뭐 개인기를 준비하셨나요? 아, 네, 요즘에. 여보세요? 네, 목소리 크게 하시고, 예, 듣고 있어요. 제가 팟수인데. 아, 팟수인데? 이제 어디로 가야 돼요? 팟수인데, 뭐, 어디로 가겠어요? 유신쇼 방으로 들어오면 되겠죠. 아, 그래서 제가 팟수들한테 유신님 방송 보러 가자고 했더니. 네. 팟수들이 다 제 말을 씹어요. 아, 그래요? 네 대가를 씹는 것보단 낫잖아요. 예, 본인의 대가리를 씹는 것보다는 그냥 말 씹는 거. 네, 요즘에 개그하겠습니다. 개그. 예, 자, 개인기. 어떤 개인기요? 아, 그 일상 생활에서의 그 웃긴 얘기를 제가 지금 얘기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슛. 누구나 다 일어날 수 있는데. 예. 그 남자와 여자가 소개팅을 해서 만나러 갔어요. 헤어졌어요? 지루하면 안 됩니다. 네, 070-7497-0719번으로 전화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발 좀, 네, 졸리게만 안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보세요? 넌 나에게 물감을 줬어. 물감을 줬다고요? 난 돈만 받으면 돼. 뭔 소리예요? 여보세요? 방송 소리 줄이시고요.
뭐 이런 뚫어뻥 같은 애가 물감을 줬대요 나한테. 닉네임 코물감. 넌 나에게 물감을 줬어. 자 070-7497-0719번입니다 편안하게 뭐 꼭 안 웃겨도 되니까 전화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화 개그는 매주 화요일 금요일인가? 네, 화요일 금요일 여러분들을 아닌가? 목요일인가? 네, 날짜가 좀 헷갈리네. 네 여보세요? 아유 이런 씹던껌 같은 인간들 아주 그냥. 자 전화 그 부담 갖지 마시고 매주 화요일 금요일 맞습니다. 화금. 네. 화요일 금요일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자 편안하게 전화 주시고요. 야, 뭐 부르는 그 호칭이 있나 봐요. 호칭이 있는데 그 다음 팟에서 이제 즐겨보는 사람들을 이제 직장이 없다 해서 팟수다 이렇게 부르나 봐요. 이제 뭐 대륙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대륙충 그렇게 부르고 뭐 일배충 오유충 DC충 대륙충 이런 게 되겠습니다. 전화개그 참여 누구나 하실 수 있습니다. 070-7497-0719번 네, 칠판에 뒤에 적혀있죠. 070-7497-0719번으로 전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좀 제가 조기 퇴근을 할 수 있는 또 기회를 주시나봐요. 그런 날도 좀 있어야지. 아 오늘 좀 컨디션이 안 좋은 날은 롤러스님 팝콘 5개 감사합니다. 오늘은 롤러스님 혼자서 5개씩 혼자서 외로운 사투를 벌이고 계십니다. 자 현재 뭐 국가대표 지금 축구 경기를 하고 있고 또 이제 이 파수들의 통곡 소리가 있는 바람에 좀 이렇게 참여도가 저조하고 있습니다만은 가끔씩 뭐 항상 그렇지 않습니까? 전화를 그 줘야 하니까 줘버리네. 여보세요. 산 맹목담의 개구리. 산 맹목담의 개구리. 개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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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라산 맹목담의 개구리 한라산 맹목담의 개구리의 백목 한라산 맹목담의 개구리의 백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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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라산 맹목담의 개구리. YTN 뉴스 속보입니다. 한라산에서 개구리를 잡아서 장사를 하겠다는 찌질이가 백로담에 뱀에 물려서 거세가 됐습니다. 뱀은 정확하게 거시기를 물었고 물리자 그놈은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어떻게 알았지? 사실 너무 작아서 찾기가 힘들었다고 합니다. 네, 빵상 안 사요. 자, 빵 안 사요. 아우, 시끄러워. 잡음이 많이 들려가지고. 자, 070-7497-0719번으로 전화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네, 이거 죄송한데, 이거 무슨 프로그램인가요? 아, 이게 무슨 프로그램이냐면요. MBC, 네. KBS, SBS, TBN. 이 네 개의 방송국이 합작해서 글로벌 토크쇼로 만들어낸 최고 세계적인 코난 쇼를 능가하는 바로 유신 쇼라고 합니다. 아, 네. 저는 이 학원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인데요. 예, 수학을 크게 학원에서 일하고 계시는데요. 네, 그 이제 학생이. 네. 아 이런 말씀을 드린 지금 코너가 아닌가요? 아니 얘기하세요. 일단 전화했으니까 얘기를 하세요. 네. 아 근데 제가 이런 그 인터넷 방송이 있는 줄 얘기를 하길래 들어와 봤는데 예예 방송 목록을 보니까 예예 이거는 어떻게 제가 볼 때는 네 이거는 학생들이 보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저 학원 선생님, 네, 네 닉네임 코 강사, 자 선생 지금 저 그 학원 저 선생님은 성인이에요, 미성년자예요. 저 43세예요. 그러니까 성인이에요, 미성년자예요.
성인이에요. 성인이죠. 그 성인이니까 보이는 거예요. 그 인증을 하셔가지고 청소년들은 안 보여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성인들만 19금 방송이 보이고 청소년들은 안 보여요. 예, understand? 여보세요, 여기 전화 드릴게요. 아니, 여보세요. 네? 전화기를 들으셔야지 방송을 들으시면 안 되죠. 뭐 가르치는 선생님이세요? 아니, 여기 한번 전화를 해볼게요, 제가. 어디를 전화해봐요, 코강사 아저씨. 아니, 그러니까 성인이니까 성인 방송이 보이는 거예요. 아, 그것도 모르면 어떡해요. 네, 여보세요? 나 365일 전화나? 병원에서 탈출했냐? 그런데 말입니다. 삼엄한 경계를 뚫고 탈출한 정신병자들이 거리를 돌아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정신병자들은 이런 노래를 부르며 일반 시민들을 노리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와 경찰은 빨리 정신병원을 탈출한 이 인간들을 잡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국가와 민족의 숙제인 것입니다. 정신병원을 탈출한 정신병자를 직접 만나봐야 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대화가 통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리에서 마주쳤을 때는 바로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아우, 나 이 정신병자들 이거. 자, 닉네임 코병자. 탈출한 환자. 자, 070-7497-0719번으로 전화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고요. 오늘 코강사 괜찮았어요. 코강사 괜찮았어요. 여기 저 학생이 얘기해가지고 봤는데요. 이거 학생들이 보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예. 학생의 귀시화 대기를 때려야 됩니다. 엄마 거 아빠 거로 인증한 거예요. 자, 전화계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매주 화요일, 금요일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070-7497-0719번입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자기소개요? 서울에 26이요. 아, 코리즈입니까? 코리즈가 뭐예요? 코라지라니까. 아, 코라지. 아, 싸가, 이 코라지 없는, 네. 자, 코라지. 자, 아직... 아, 유진님이 지어준 것도 기억을 못해요. 듣보잡이니까요. 네, 인정합니다. 예, 본인 아직도 울고 있나요? 네? 아직도 울고 있어요? 예, 네. 아, 유진님. 네. 제가 여자친구랑 헤어지고 나서 다음 팟에 빠진 건데. 네. 여자친구도 저를 버리고 다음 팟도 저를 버리니까 유진님밖에 안 남았네요. 아, 그래요. 본인 저 꼬추만 떼고 오세요. 아, 어차피 유진님은 좀 약간 좀 남자한테 좀 그런 거 느끼지 않나요? 아니, 그 내가 보다는 본인이 느낀다면서요. 유신한테 뭔가 얘 감정을. 그 유신도 느끼니까 서로 같이. 아니에요. 근데 그래서 저는 그 고추를 떼고 오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어차피 고추가 작아서 안 보여서. 아, 안 보여요? 그럼 제가 핀셋으로 제거해드릴게요. 예, 핀셋으로 가능하니까요. 자, 핀셋으로 가능합니다. 거세. 네, 핀셋 거세 해드립니다. 무료로. 핀셋 거세 무료 상담. 자, 070-7497-0719번으로 전화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칠판에 적혀있죠? 070-7497-0719번. MVP에게는 맛있는 커피 상품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고, 여러분들이 전화를 주셔야 방송이 이제 쭉쭉쭉쭉 반스 고무줄 늘어나듯이 늘어나는 거예요. 예, 전화가 안 오면 네, 저는 퇴근. 퇴근입니다. 자, 그리고 저 또 팝콘TV에서 얘기만 하려면 이제. 여보세요? 뭐? 여보세요? 뭐요? 가만히
뭘 하지도 않고 웃고 자빠졌어. 이런 자벌레 같은 인간. 지 혼자 그냥 웃고 자빠. 자, 070-7497-0719번입니다. 그리고 또 팝콘TV에서 9월 이벤트라더라고요. 뭐 숨겨둔 끼를 발산하고 상품도 타가자. 아, 근데 내가 이 이벤트를 이해를 못하겠는 거야. 누가 한번 좀 이거를 쉽게 영상을 만들어서 올리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SNS에 아무튼 저는 뭐 성대모사 있으니까 성대모사 있으니까 뭐 성대모사를 해도 되고 연습을 좀 근데 또 이게 또 어쩔 땐 또 안 비슷할 때가 있어. 요게 또 이제 늘 비슷한 게 아니기 때문에 무슨 요것도 이제 준비를 또 주말 내내 한번 또 고민을. 자, 070-7497-0719번으로 전화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니까요. 전화 주시고 아무튼 네, 요것도 이벤트 하면 여러분들이 또 많이 또 참여를 해 주셔야 되니까 여보세요. 너 백수지? 유신님 죄송합니다. 유신님 뭐가 죄송해요? 아, 전화해서 웃음이 터져버려서. 아, 아니 뭐 거기 저 파이어웨이가 터지는 것보단 낫죠. 아, 유신님, 웃기지 말고요, 유신님. 네. 그 뒤에 수족관이요. 네. 맨 위는 완전 똥머인데요, 맨 위. 아, 맨 위가 뭐 같다고요? 완전 새까맣다고요. 아, 그게 불이. 그 물 좀 가려야 될 것 같아요. 아니에요, 저거는 저 그 빛이 환해가지고 그 방송에 안 보여, 눈이 부셔가지고 그래서 빛을 얇게 쏴. 그러니까. 그러니까 조명을 끄면 밑에 거도 다 까맣다 이거예요? 그쵸, 다 까맣죠 원래. 그러니까 물이 다 까맣다는 거네요? 아니요, 물은 투명한데 이게 까맣, 네. 뒤에 배경지가 까맣잖아요. 뒤에 봐보세요. 뒤에 까만 이유가 뒤에 네. 그 녹조 안 생기라고 까만 걸로 이렇게 태양을 가린 거예요, 빛을. 왜요? 녹조 생기면 뭐 그걸로 녹조가 때라도 마시면 되죠. 한 잔 줄까 너? 녹조로 팩 좀 해줘, 온몸? 위, 아래, 위, 위, 아래, 위, 아래. 녹조 라떼로 그냥 마사지를 해줘볼라니까, 어디서 이런. 자, 070-7497-0719번으로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뭐, 개인기가 있어도 좋고, 뭐, 하여튼 뭐, 롤러스님 팝콘 5개 감사합니다. 오늘은 외롭게 롤러스님 혼자서 팝콘을 5개씩 쏘고 있는데, 다른 분들은 그냥 무관심해요. 여보세요? 너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 모욕 가운을 줬다고? 뭐야 이거 성대모사를 하면 제대로 하든가. 난 내게 모욕 가운을 줬어. 국어책 읽냐? 응? 하려면 제대로 해. 넌 내게 모욕감을 줬어. 넌 내게 비누를 줬어. 넌 내게 파이어 에그를 줬어. 넌 내게 찌린내를 줬어. 이렇게 좀 감정을 실어서 좀 성대모사를. 여보세요? 빵상. 안사, 빵, 안사. 왜 안상? 돈 없어. 포기가 빠른데? 예, 포기가. 빵사에서 안 산다고 그랬더니 왜 안사? 그리고 돈 없다니까 바로. 역시 뭐 냉정하네요. 자, 070-7497-0719번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축구 이제 뭐 얼마 안 남았나? 한 12분 남았네? 아니 축구를 왜 이렇게 늦게 새벽에 하거나 아니면 좀 밤에 하거나 하면 오죽 좋아요. 좀 옌병을놈의 축구 아니고 난 내 방송 시간하고 겹치는 축구를 원하질 않아요. 자, 전화개그 매주 화요일, 금요일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070-7497-0719번입니다. 자, 이제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20분을 요게 이제 좀 참여자만 많으면 그렇게 재미있는 게 전화개그예요. 근데 참여자가 적을 경우에 가장 진행이 어려운 게 또 이 전화개그예요. 여보세요? 요, 체크해. 요, 다운 팟이 오늘 업그레이드를 하러 갔어. 팟수 누른 백수. 저만의 시연아. 술 참고.
행복한에게 우리의 배꼽위에 소만하의 시야. 뭐야 이건 또 정신줄 놨네 또. 야 정신줄 놓지 마. 정신을 놓은 파수가 정신줄을 완전히 놓았습니다. 뛰놀던 초원이 사라지자 파수들은 정신줄을 놓고 자기들끼리 짝짓기를 시작합니다. 수컷밖에 없어 찌린 내가 난동을 하군요. 파수들은 이렇게 짝짓기로 외로움을 달랩니다. 이것이 파수의 최후인 것입니다. 애들이 파수들이 정신줄로 왔네 지금. 오늘 아주 그냥 자기들 근거지 사라진다고 아주 그냥. 에? 여보세요? 아. 자 070-7497-0719번으로 전화 발음도 안 되네 이제. 070-7497-0719번으로 제가 오늘 왜 그 시작 시간을 10분 늦춘 한 좀 늦춘 줄 알겠죠? 아, 아주 이게 폐허라니까요 지금. 야, 상당히 그 힘든 상황입니다. 이 화요일이 참 이렇게 힘들기 어려운데. 다음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자기소개요. 네, 서울의 신주키요. 아, 코라지. 아, 유신님. 네. 아, 유신님, 그래도 다음 파트에서 어느 정도 지분이 있으시던 분인데. 네. 근데 유신님이 이게 다음 파트 그거, 뭐야. 점검 끝나면, 거기다 뭐, 다, 뭐, 어? 파수들 대책위원회라도 이렇게 방 열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어, 내가 방송할 때 파수들이 나한테 해준 게 뭔가요? 아, 그 사람들 많이 들어와 줬으니까. 뭔 연병을 신고하고 자빠졌고, 연병 트집 잡고, 연병 윽신윽신하고, 연병 땜병 루마티스 관절염 해놓고는 어디서 개수작이야? 아니, 아니, 아, 유신님, 제발 들어보세요. 흥분하지 마시고. 아니, 네? 뭘 해줬다고. 아니, 사람이 방송에 들어가려면 어느 정도 사람이 있어야, 어, 여기 사람 많네 하고, 아, 재밌는 방송인가 하고 궁금해서 들어가는 게 있는데. 아, 난 괜찮아. 사람이 없으면 아예 들어가지도 않죠. 나는 괜찮아요. 얼굴이 유신님한테 뭐 해줬다니. 얼굴이 섹시하잖아요. 네? 야, 솔직히 내 얼굴. 유신님 방송 사람들한테 꼭 잘 되겠걸 이렇게 사람 많이 들어와서. 솔직히 내가 얼굴 섹시하잖아요. 이 섹시함이 오무파탈, 판무파탈로 아마 저작권 방송이 사라지면은 아마 유신의 매력에 빠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아, 저 죄송합니다. 엄크 떠가지고. 아, 엄크. 어머님 좀 바꿔주세요. 아니, 엄마 화내고 나갔어요. 아니요, 어머니한테 지금 저기 그 KBS 라디오하고 지금 인터뷰하고 있다고 하면 받으실 거야, 아마. 상품으로, 어, 지금 자식 귀시화되기 세대권 좀. 바꿔주세요. 예. 여자친구가 보고 싶습니다. 아, 여자친구는 지금 신났어요. 지금 막 댄스 추면서 아, 그 지지리한테 벗어서 대한독립 만세다! 그러면서 지금 여자친구는 지금 막 브라질리아를 외치면서 지금 삼바 댄스를 추고 있으니까 제가 좀 조울증이 있나봐요. 아, 본인은 조울증이 아니라 내가 보기에는 뇌세포가 몇 마리 없는 것 같아요. 뇌세포가 한 두세 마리 있는 것 같아요. 아이고야 설아 사랑 래파님 팝콘 100국에 감사합니다. 헤릿 소중하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070-7497-0719번입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자기소개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한숨을 좀 해주세요. 밤차나 무서진 내 맘 바람차나 물린 내 맘 오늘 날씨는 흐리고 비 소식이 있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누구냐고요? 저승사자요? 따라만 오세요. 돌아보지 말고 떠나가라. 지옥으로? 됐습니다. 지옥으로? 또 떠나가세요. 네, 아주 편도로 그냥 다시 못 오게. 자, 070-7497-0719번입니다.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070-7497-0719번. 아, 롤러스님 팝콘 5개 감사합니다. 헤렛! 누구나 전화하실 수 있으니까 참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전화 받도록 하죠. 여보세요? 인사? 너 외계인이냐? 어? 인사? 빵 안 사, 임마! 빵상? 안상? 빙사, 빙? 윤... 빙상? 뭐야, 이 된장 찌끄레기 같은 놈. 야. 아, 기분 좋다. 약 먹었어? 빵 안 사? 안 사, 돈업상? 네. 어, 얘는 진짜 좀 약간 그 영화에 나오는 정신병자 같은 느낌. 뭔가 이렇게 틀어놓고 빵 안 사상? 이거 저 네이버 카 저기 웹툰 소룸에 나가야 될 것 같은데? 어? 피 뚝뚝 흘리면서 아 빵상. 오, 아주 상상만 해도 아주 짜릿짜릿.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예, 유신님 안녕하세요. 예, 자기소개 좀 해주세요. 예, 수원에 31살이요. 네, 수원에 31살. 처음 전화하시는 건가요? 네, 사랑해. 아픔을 느끼고 싶나요? 귀시자댁에 맞고? 세상도 양보한 널 지옥 보내드릴게요. 유신님. 네. 먹쇼가 보고 싶은데 언제쯤 볼 수 있을까요? 미션을 신청을 하세요 본인이. 오늘 당장은 2,000개, 예약은 1,000개. 아, 지금 2,000개면 오늘 당장 볼 수 있는 건가요? 당장 볼 수 있지요. Right now! Hit it! 아, 계속 돈이 없어서. 아, 미래도 없어요. 아, 그러면은 먹쇼 마지막으로 하신 게 언제였죠? 자, 닉네임 아, 코일푼. 마지막으로 하신 게 언제셨지, 형님? 예, 뭐라고요? 마지막에 먹쇼 하신 게 언제셨어요? 먹쇼를 한 게 정식으로 신청받아서 한 거는 2015년 8월 5일 날. 그리고 이제 제가 자발적으로 간짜장을 먹었던 것은 2015년 8월 9일. 자발적으로 다시 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네, 전혀 없습니다. 돈이 없어요. 이번 달에 돈이 들어갈 돈이 지금 뭐 대출 이자다 뭐다 지금 방백에 생겼는데 지금 돈이 어디 있어요? 제가 자 무일푼 코일푼이었습니다. 자 0707497-0719번 여보세요. 아, 그 채팅상에 뭐 정상적인 사람 없다고 그러는데. 네. 제가 뒤에 있는 그 후원항 응급 의료센터 그 거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 좀 해드리겠습니다. 아, 수화기를 가까이 대세요. 예. 네. 일단은 응급 의료란 말은 응급 환자에게 언제나 의료를 공급하는 체제를 말합니다. 응급 의료 시스템의 요점은 역시 정상은 없네요. 정상인 게 하나 없어. 전화기 그 다 정신 정신 방자들이. 여보세요. 빵 사서 자발적으로 먹방. 네가 미션 신청해야 먹방. 빵 안상. 닉네임 코소. 네. 빵 안상 돈업상 윤상. 빵상! 돈업상! 빵상! 안윤상! 꺼져. 자, 닉네임 코소우. 네, 빵장사 코소우입니다. 자, 0707497-0719번 전화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른 분 없나가 아니라 본인이 전화를 주세요. 네. 맨날 뭐 자기들이 무슨 청중평가단이야. 아니 뭐 자기가 참여해가지고 그럼 재밌게 한번 해주든가. 자기는 가만히 궁뎅이 붙이고 그냥 방구 뻥뻥 끼면서 빤스에 손 놓고 그냥 긁다가 냄새 맡아보고 그 손으로 또 이제 과자 처먹고 그러면서 다른 사람을 이렇게 평가만 하려고 그러세요. 본인이 전화를 주시면 돼요. 0707497-0719번입니다. 엄마 아빠 동생 있으면 더 하는 거지. 아유 좀 유명한 방송이다. 내가 참여하게 됐다. 당당하게 얘기를 하세요. 뭐가 창피해. 본인의 얼굴도 있는데.
본인도 본인의 얼굴도 들고 다니는데 왜 그게 창피해요? 어? 본인의 얼굴을 당당히 들고 다니면은 정말 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서울에 38입니다. 아, 서울에 38. 처음 전화하시는 건가요? 네, 처음 전화하는 겁니다. 아, 나도 너 같은 사람 처음이에요? 예, 감사합니다. 아, 결혼하셨어요? 예, 결혼했습니다. 아, 애도 있고요? 아니요, 애는 임신, 벌써 임신한 상태입니다. 아, 임신한 상태고 애는 없고. 예. 그래도 임신 상태면 예. 또 좀 이제 아내분이 좀 예민할 텐데 좀 힘든 건 없고요? 아, 예, 힘든 거 없습니다. 아, 그냥 뭐 예. 신경을 안 쓴다는 얘기인데 뭐 막 먹고 싶은 거 막 사다 달라고 그러잖아요. 아, 예, 그런 건 사주면 되니까요. 아, 어, 돈이 많은가 봐요? 아니요, 뭐 돈 많이 드는 걸 사달라는 게 아니고 약간 예. 나가서. 어, 나가서. 예, 나가서 사오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어, 나가서 사오는 게. 어. 예, 예. 그래서 먼저 뭐 그 전혀 문제 없고 아주 밝으시네요. 아, 예. 예. 아, 왜 무슨? 예. 어, 아, 설마 뭐 그 이상한데 뭐냐 좀. 예. 알겠습니다. 아, 유신 씨 본 지는 얼마 되셨어요? 아, 유신 씨 본 지는 오래됐죠. 아주 뭐. 아, 네. 목소리가 오래돼 보여요. 한 선사시대 이후로. 네, 닉네임 네. 어, 코사다조로 하겠습니다. 코사다조요? 잘, 아, 네, 네, 사다조예요. 저 아내분 저 출산할 때까지 잘 사다주라고 코사다조로. 아, 예. 예, 어떤 뭐 개인기 네. 있나요? 예, 개인기. 아, 어떤 개인기로요? 예, 그 추사랑 그 성대모사 준비. 아, 추사랑 성대모사. 네, 예. 또 저 아, 여기 또 잘하면 또 이거 또 태교에도 좋으니까 자 추사랑 성대모사 들어갑니다. 슛. 야, 너, 신어, 이놈! 네, 여보세요? 네. 어, 상당히 저 태교에 안 좋네요. 아빠가 상태가 이렇게 좀 안 좋으니까. 애가 지금 저 엄마 뱃속에서 발길질 한 열댓 번 하겠어요, 지금. 아, 예. 어, 저기 뭐 저기 뭐야, 그 아기 나중에 태어나가지고 자제분을 그 주짓수 선수로 만들기 싫다면, 아, 요런 개인기는 좀 자제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아, 예. 뭐 다른 개인기는 없고요. 아, 예. 또 하나 더 준비한 게 있는데요. 예, 뭔데요? 이렇게 아 근데 그 사람들이 전화하면 좀 개인기 준비해서 전화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뭐 당연하죠. 예. 왜 어. 그 준비를 안 하는지 참 모르겠습니다. 아, 본인은 또 준비를 했다는 거는 믿을 수가 없어요. 아, 그래도 예, 준비한 아, 건데. 아, 예. 그러니까 뭔가를 그 준비를 했는데 아, 그 예. 준비한 게 상당히 태교에 안 좋기 때문에 감점이 들어갑니다. 예, 아, 예. 예. 이번에 또. 예, 알겠습니다. 호식이 치킨 그 성대모사 준비. 아, 호식이 치킨 성대모사 들어갑니다. 뭐, 슛. 아무도. 호식이를 부탁해. 네, 혹시 그저 아, 아내분하고 치킨 먹다가 치킨 다리로 싸다고 맞아본 적 없죠? 예, 맞아. 예, 한번 좀 맞아봐야 될 정신 차리는 것 같습니다. 아, 주로 저 호식이 치킨을 많이 드시나 보죠? 아, 아니요, 한 번도 먹은 적 없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점수는 마이너스 어, 중국 인구입니다. 네, 아,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더 하고 싶은 건 예, 없으시죠? 잘 보고 있고요. 예, 예, 예 감사합니다. 태교 잘하세요. 예. 어, 상당히 저기 그 좀 이렇게 유쾌한 분인데. 예. 어, 그다지 그렇게 재밌지는 않은데 그래도 열심히 하는 모습 좋습니다. 자, 0707497-0719번입니다. 자, 전화개그 매주 화요일, 금요일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편안하게 전화주시면 됩니다. 에, 너무 저기 부담감 느끼지 마시고 편안하게 해주시면 전화는 0707497-0719번 어, 뒤에 블랙보드에 네, 적혀 있으니까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많이 참여를 하셔야 방송 시간이 쭉쭉 아, 경기가 종료가 됐군요. 에, 권창훈, 구자철, 정현수 이렇게 골을 넣어가지고 3대 빵 빠라방빵 빵빵 빠라라라방빵 빵빵 빵빵빵빵빵 빠바라라라라 빵빵빵빵빵빵 축구를 이겼다라는 기쁜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계속 전화개그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0707497-0719번 누구나 참여해 주실 거예요. MVP에게는 맛있는 커피 상품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고요. 평가만 하지 마시고 직접 참여하시면 더 재밌습니다.
여보세요? Check it up, yo yo. DDR rap 오랜만에 해. 나는 DDR 거친 숨소리에 맞춰서 랩을 하지. 방꽃 향기가 멀쳐 여기저기 티슈가 있어 파트라슈. Yo, 여기저기 냄새 빨리 문은 잠궈. 엄마 여동생이 너를 노리고 있지. 소리는 반드시 이어폰 반드시. 야 벌써 끝났어? 이런 조르독감. 네. 자 0707497-0719번으로 전화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원정 징크스 끝. 한국 축구 레바논을 3-0으로 완파했다라는 속보가 휴대폰으로 뻥빠라뻥뻥뻥뻥 떴습니다. 자 0707497-0719번으로 전화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제 축구 끝났으니까 이제 우르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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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르
서울에 그 79입니다. 아, 서울에 79이요? 예, 예, 예. 자, 79이면 몇 년생이시죠? 아, 저 1919년생입니다. 아, 1919년. 아, 예, 예. 정말 맞는 말이죠? 예, 예, 예. 네, 1919년생. 자, 예, 어떤 예, 예. 개인기 준비하셨습니까? 저기 이번에 축구를 했기 때문에 저 송재희 캐스터랑 신문선 대부터 해보겠습니다. 예, 송재희 캐스터와 신문선 해설. 자, 들어갑니다. 자, 송재희부터 슛. 네, 여기는 미국 암세트 경기장. 안녕하세요, 신문선 씨. 네, 안녕하세요, 신문선입니다. 오늘 한국대 카자흐스탄전. 카자흐스탄전을 레그레크 선수를 조심해야 돼요.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네, 거기까지인가 보네요. 아, 네. 여보세요? 예, 예, 다른 성대모사는 없으시고요? 아, 네, 또 있습니다. 또 있습니다. 예, 그 일단 제가 좀 보여드리면 요게 좀 비슷한 것도 중요하지만 재밌어야 돼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차범근이라고 하면 아, 아, 예, 예. 아, 차돌이 아, 아빠가 이렇게 좀 웃겨줘야 되는데 이런 게 좀 요게 좀 아쉬워요. 자, 그럼 다른 계획이 또 뭐가 있나요? 다른 걸로 해보겠습니다. 다른, 네, 다른 거요. 그 저기 양희은 성대모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양희은 들어갑니다. 슛. 안녕하세요, 가수 양희은이에요. 어디가 양희은이죠? 너 이름이 뭐니? 긴 밤지 세우고 이 새끼 묻어라. 너 이름이 여보세요? 예, 다른 것도 있나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네, 마지막으로 라스트로. 네, 어떤 거요? 그 제가 사실 그 노숙자입니다. 아, 예, 느낌이 있네요. 코숙자. 아, 코숙자가 아니라 예, 코노숙자. 예. 저 김내원 성대모사 하고 있습니다. 아, 기 누구요? 저기 김내원. 아, 욕하시면 또 안 돼요. 김내원 들어가면 욕 안 하시고. 자, 들어갑니다. 슛. 아, 예, 그 욕은 제가 좀 걸러가지고. 예. 내가 10년 동안 구걸했다. 그죠? 어디가 김내원이라는 거죠? 약장수. 아,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 약, 대사랑 이게 약장수 같은데 그냥. 얘가. 아, 그럼 저 10년 동안 약팔. 히든 카드로 한번 봐보세요. 예, 히든 카드예요. 누구요? 저기 이명박 전 대통령 성대모사. 아, 이명박 전 대통령 성대모사 들어갑니다. 슛. 4대강은 잘된 것이다. 막 그렇게 생각. 뭐 탈락이다. 막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막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막 꺼져. 막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아쉽지만 네, 탈락. 자, 070-7497-0719번입니다.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또 끝날 때쯤에 전화를 많이 하시면 안 돼. 지금 전화 주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유신님을 사랑하는데 결혼해 주시겠습니까? 네, 하나도 안 비슷합니다. 아, 제가 뭐라는지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박근혜입니다. 네, 바꾸고 싶네요, 그냥. 여보세요? 박근혜입니다. 꺼지십시오. 정말 창조적인 시청자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도 안 비슷한데 혼자 만족하면서 개지랄을 떠는 것은
시청자에 대한 모욕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재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 우리 시청자를 웃길 수 있는 시청자만. 여보세요? Yo, check it out. DDR에 맞춰 나는 랩하네. 주어루? 찰진. 뭐야 이 조루는? 쾌걸 조루. 이거 오는 뭐 이렇게 비트를 맞춰서 해야지. 어? 조루 독감밖에 없어 다들. 자 070-7497-0719번으로 전화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칠판에 적혀 있습니다. 070-7497-0719번입니다. 자 아,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니까 참가해 주시고 채팅창에 욕설하시거나 그러시면 예, 사법 처리가 될 수도 있으니까 주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전화를 주시기 바라겠고요. 유신쇼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힘들다. 벌써 이제 40분을 경과를 했네요. 꼭 보면 이게 끝날 때쯤에 전화를 몰아서 해요. 그래놓고 전화 안 된다고 그러고 일찍 서두르면 전화가 잘 됩니다. 여보세요? 어 아까 어떤 분이 DDR 하시던데 네 네, 전 유신님이 DDR 하는 걸 성대모사 하고 있습니다. 아 유신의 DDR을 성대모사 하겠다. 예 네. 성인 방송 가서 하세요. 이런 법방 3기 같은 놈. 자 070-7497-0719번으로 전화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누구나 참여하실 수가 있고요. 네, 편안하게 참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뭐 너무 겁내지 마시고 그냥 뭐 전화번호만 누르시면 통화가 됩니다. 자 여보세요. 그만하라고 이 찹쌀떡대게 터지겄다 이 새끼야. 아유 인명. 네? 장난치다가 또 터지면 국물 새고 저기 그 꼬매지도 않는데 그거 저기 어? 그 저 파이어에그는 그 저기 그 재활용도 힘들대요. 한번 터지면 조심하게 소중하게 다뤄야지 이것들이 아주 그냥 어? 재생도 잘 안 되는데. 여보세요? 나쁜 놈 새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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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가루 새끼 입맛이. 아 꿈속에서네요. 꿈속에 널 봤어 잊을 수 있다면 이겨. 오 마이 갓. 네, 요거 음원만 나오면 멜론 1위야. 음원만 나오면 꿈속에서가 1위인데. 여보세요? 음모예요. 유신 얼굴은 음모예요. 재밌냐? 음모예요. 아유, YTN 뉴스석보입니다. 전화기에다가 음모해요 음모해를 외치던 한 찌질이가 엄마가 야동 보는 줄 알고 귀샤 대기를 날려 옥수수가 털렸습니다. 아니요 이놈이 문을 잠가놓고 자꾸 음모 음모 하더라고. 난 뭐 100% 확신했지. 조심하세요. 여보세요. 경기도지사 김문수입니다. 관등성구 좀이요. 남경필이에요. 남경필 이놈아 애드립 하려고 그래도 도지사가 남경필로 바꾼 지가 언제인데 지금 어, 아직도 김문수야. 어사 박문수 뒷다리 같은. 자 070-7497-0719번으로 전화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주 오늘 힘들고도 어려운 길이지만 씩씩하게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유 목 땡겨. 자 전화 주실 분들 전화 주시고요. 070-7497-0719번 MVP에게는 커피 상품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어 음식이 다 돼가. 음식이 다 돼가. 음식이 기다려봐. 음식이 다 돼가. 음식이 다 돼가. 어 다 됐다. 네 인생이 다 됐다 이놈아. 자 코렌지. 네, 코자렌지 음식 다 됐다. 자 코자렌지가 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자기소개요. 서울에 서른하나요. 예? 서울에 서른하나요. 서울에 서른하나. 아, 네. 예, 예. 처음 전화하신 건가요? 네. 예. 자 유신씨 본지는 얼마 되셨어요? 한 3-4년? 오, 3-4년이나 됐군요. 자, 네. 지금 선풍기 혹시 선풍기 키셨나요? 네. 네. 선풍기 소리가 지금 풍차 소리 들리니까요. 선풍기를 좀 잠깐. 네. 네. 잘 갈게요. 예.
자, 네. 닉네임 성대모사요. 잠깐만요. 닉네임 코풍차. 네. 아, 그럼 성대모사 하나 할게요. 예, 네, 어떤 성대모사요? 아, 어맹란이요. 아, 어맹란 들어갑니다. 슛. 어맹란인데요. 아닌데요. 좀 봐주세요. 그건 찌질인데 그냥. 어맹란인데요. 아니, 어맹란은 뭔가 좀 그 신성일의 바람으로 인한 하늘 품은 앵무새의 느낌으로 해야 됩니다. 자, 한, 둘. 어맹란인데요. 이게 어맹란이죠. 하늘 품은 앵무새. 똑같은데 왜요? 안 똑같아요. 또 다른 개인기는 없나요? 하나 더 있어요. 네, 어떤 거요? 그 누구지? 그 신문선이요. 아, 신문선 들어갑니다. 슛. 아, 골이 골. 아, 골이 아프네요. 이 골룸 뒷다리 같은 인간 아주. 나 본인이 웃기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네. 아, 그리고 또 하나 성대모사 하나. 아, 또 하나 들어갑니다. 그게 누구지? 그 누구지? 아, 희한하네. 들어보세요. 슛 해주세요. 슛. 짜증나. 아, 짜증나네요. 아, 본인이 다 알고 있어요. 본인의 그 개인기를 봤을 때 상대방의 느낌이 어떤 건지를 다 알고도 저렇게 하니까 참 무책임하네요. 자, 070-7497-0719번으로 전화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네, 서울에 소방서입니다. 네, 코붕이. 예, 아니, 어제 홍군보가 전화했더라고요. 아니에요. 홍군보가 중국 배우인데 어떻게 홍군보가. 아, 그러니까. 예. 하여튼 그 따까리들하고 전부 다. 네. 그래서 저랑 1대 다수로 예. 말싸움 배틀 한번 뜨고 싶습니다. 누구랑요? 걔네들하고. 걔랑 걔 따까리들하고. 그럼 거기 가서 해야지 왜 여기다가 전화를 했어. 아니 뭐 거기는 뭐 안 되니까. 코니까 뭐 어디서 해야 될지 모르니까. 아니 이렇게 보니까 요새 그 뭐 이렇게 뭐라고 하죠? 후드티 머리 해가지고 머리를 막 쥐어 짜고 있더라고. 난 곧 보양 나올 것 같아 걔. 아 근데 얼굴 작게 보이려고 모자를 네. 후드티를 쓰고 모자를 쓰고 이렇게 막 헤매 나가지고. 네. 네. 아 이거 저기 그 옛날에 그 우비 소녀 그거 흉내내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살 가리려고 그러는 거지. 네. 하여튼 그 뭐 걔네가 뭐 말빨 좋다는데 솔직히 유포맨만 있어도 걔네 다 털려요. 아니 어제 그 저기 그 저 대화하고 나서 유신의 재평가를 많이 하더라고요. 인방계에서. 아. 유신이 말을 좀 참 잘하는구나. 정말. 아 말을... 근데 걔한테는 유신님이 나설 필요는 없어요. 유포맨 하나만, 아니 파워맨 하나만 있어도요. 걔랑 걔 따까리들 다 털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서 털고 오세요. 예, 아니 그 또이는 한번 해주세요. 유신님이 연락 잘할 거 아닙니까? 아, 코트를 소개시켜달라. 네, 아니 다 이렇게 말빨 배틀 한번 해보자. 에라이 커밍아웃 같은 놈. 코봉이가 마음에 들었나 봐요. 아무래도 본인하고 좀 몸무게가 같으니까. 예, 서울 사는 34살이고요. 예, 서울 사는 34살이요. 예, 그 예. 어제 홍금보가 전화한 거 보니까 그렇게 좀 유신님을 챙기는 그런 부분이 좀 느껴지더라고요. 챙기기는 뭐 개뿔을 챙겨요. 예, 그리고 제 생각에 어제 네. 그 홍금보가 그 회사랑 통화한 걸 들었는데 네. 회사가 그렇게 말이 안 통하는 회사는 아니더라고요. 팀장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유신님이 한번 통화를 하셔서 이렇게 협의를 보셔서 그게 네. 어느 정도 가능한 부분인 것 같은데 좀 마음을 열어주실 수는 없으신가요? 자, 닉네임 코오픈. 네. 예. 그래서 네. 어느 정도 이렇게 소통이 되면은 충분히 이렇게 좋아질 수 있는 부분인데 이제 시간도 많이 지났고 있잖아요. 좀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 예. 이제 코오프님의 말을 듣고 좀 깨달음이 있어서 활짝 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네, 강퇴 강퇴의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자, 070-7497-0719번입니다. 왜 자꾸 나를 그냥 복귀하라고? 아니 걔야. 걔는 인기나 돈을 추구하는 애고 그러니까 거기에 있을만 하지만 나를 왜 자꾸 거기다가 붙여놔. 예.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자기소개요. 서울에 31. 서울에 31. 네, 아까 전화 끊겨가지고. 아, 끊긴 거 같아요? 끊은 거 같아요? 아, 끊었어요. 예. 네. 자, 전화도 하나 말았거든요. 예, 뭐래라고요? 성대모사. 성대모사 누구 성대모사요?
아까 그 어머니 했는데. 아, 그러니까 누구요? 어맹란이요, 어맹란. 아, 또 한다고요, 어맹란 코풍차. 아이. 아, 뭐 어맹란만 해요. 이 명란. 그렇게 어맹란 말고 그 누구지? 아, 들어보세요. 예. 보세요. 슛. 탈락. 자, 0707497-0719번입니다. 왜 자꾸 그저 시간 끌려고 하지 마시고 뭐 이렇게 좀 준비를 해서 해야지. 했던 걸 또 하면 그걸 어디서 했던 걸 또 받아줍니까? 했던 것도 하고 했던 것도 하고. 자, 롤러스님 팝콘 5개 감사합니다. 네, 여보세요. 네, 궁금한 게 있어요. 네, 궁금한 게 뭐요? 이렇게 멜로디가 그렇게 많이 들리죠? 멜로디가 들린다고 어디서? 네. 아, 어떤 멜로디가 들려요? 어떤 사람 아 고헬러는 고헬 너는 고헬 고헬 너는 고헬 고헬 너는 고헬 고헬 너는 고헬 이거 말씀하세요. 자, 0707497-0719번입니다 호칭 유신님으로 해주시고요. 에. 자, 오늘 또 다음 팟은 0시부터 점검에 들어가가지고 오늘 방송을 아까 켰다가 했습니다. 한 뭐 새벽 5시에 끝난다고 하니까 뭐 오늘 밤 방송에는 큰 지장이 없을 것 같은데 아마 서프라이즈 엄청 많이 바뀌었겠네요. 자, 전화개그 함께하고 있습니다. 매주 화요일, 금요일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0707497-0719번으로 누구나 전화하실 수 있습니다. 위에 전화번호 있죠? 예, 그냥 뭐 평가만 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한번 참여하시면은 더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또 녹화 파일에 자기 목소리가 들리면은 얼마나 좋아요. 혼자 들으면서 나 목소리 들린다 어쩜 좋아 하다가 이제 뭐 가족한테 제가 정신이 좀 놨네 친구들이 제가 미쳤어 그럴 줄 알았어 제가 손담비누를 좋아했거든 뭐 이런 얘기를 듣게 되거든요. 이게 또 이제 추억이 되고 에피소드가 되지 않겠습니까? 자, 0707497-0719번 전화 주시고요. 자, 그리고 팝콘TV에서 뭐 또 그 이벤트를 하더라고요. 그것도 하면 SNS에 또 야, 슈탈리케 그 저 속보가 지금 뜨냐 이런 연병을 언제적 경기를 지금 예, 속보가 지금 떠 환장하겠네 그냥. 전화 받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그리워하면 언젠가 찾아오는 저승사 차가 너를 데리고 지옥으로 갈 거야. 마그마에서 너는 씻고 나서 다시 지옥으로 들어가겠지. 자, 0707497-0719번입니다 네, 여보세요. 누인가 누인가 신나는 노래 나도 아반. 자, 유신형 애드립 제 호칭 제가 똑바로 쓰라고 분명히 경고를 했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네. 자, 저희 방에서는 호칭을 유신님 그리고 존댓말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싸가지 없이 반말하고 호칭 잘못하시면 어디로 간다? Go hell. 아니 상대방이 소스가 좋아야 웃기든지 말든지. 상대방 보세요. 서브 넣을 때 그냥 서브를 엄청 막 꺾어서 넣으면은 리시브할 때 어때요? 힘들죠? 그렇잖아요. 서버를 아주 매끄럽게 넣어줘야 거기에 딱 맞춰서 리시브를 해주지. 자, 전화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화도 안 하고 참여도 안 하면서 그냥 아주 평가만. 여보세요? 니 똥꼬에 콩나물. 니 똥꼬에 드랍십. 니 똥꼬에 수리탄 투척. 니 똥꼬에 레바논전 경기장. 니 똥꼬에 유한락스. 니 똥꼬에 코봉이 아지트. 니 똥꼬에 예초기. 니 똥꼬에 다음팟 업그레이드. 니 똥꼬에 프로펠라. 니 똥꼬에 북한 잠수함기지. 니 똥꼬에 유한락스. 니 똥꼬에 북핵시설. 니 똥꼬에 성게 투척. 니 고추 김정은 인감도장. 니 똥꼬에 팔짱닭발. 니 똥꼬에 매운 양념. 니 똥꼬에 63빌딩. 니 똥꼬에 모래 발견. 니 똥꼬에 제1호 때 타워. 니 똥꼬에 재미없다.
자, 070-7497-0719번으로 전화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요. 이제 시간이 한 16분 남았습니다. 네, 여보세요? 사랑합니다, 고객님. 네. 여보세요? 네, 고객님. 네, 너 좀 없애주세요. 자, 애드립을 칠라면 끝까지 치든가. 자, 070-7497-0719번입니다. 전화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고객님 해놓고는 뭐 아무 말도 안 하면 나한테 어떻게 웃기라니. 네, 여보세요? 유신님. 네. 같이 끊지 마시고요. 제가 진짜 좀 부탁을 좀 드릴게요. 자기소개요? 예, 서울 사는 34살이고요. 아, 아까 저 코 오픈이요. 예. 예, 대륙 제가 좀 주주예요. 지금 한 800주 정도 있거든요. 아, 주주 클럽이요? 그래서 제가 예, 대륙에 전화해서 예. 예, 어느 정도 소통 가능해요. 아, 소고기를 먹을 수 있군요. 예. 예. 근데 제가 지금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네. 대륙으로 갑시다. 예? 제가 도와드릴게요. 아, 조건이 있습니다. 아, 제발 좀 부탁드릴게요. 그러니까 뭐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조건이 있어요. 예. 그 600주를 저를 주시면 제가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600주요? 예. 아, 마음 같아서는 드리고 싶은데 제발 아니, 좀 갑시다. 여기서 도대체 아니, 그러니까 뭐 하시는 거예요? 600주를 주면 검토를 해보겠다고요. 운전자가 페라리를 운전하셔야 되는 분이 왜 여기서 마치고 아, 그러니까 운전하시죠? 600주를 주시면 검토를 해보겠다니까요. 제가 민원도 넣고 전화한테 아니 그러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600주를 주시면 아니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600주를 주시면 내가 할 말 있잖아요 솔직히. 아니 그러니까 600주를 주세요. 아니 생각은 해볼 건데요. 아니 할 말 있잖아 솔직히. 아 그러니까 600주를 주세요. 600주를 주세요. 그 생각 해볼 테니까요. 가만 600주를 줘. 600주를 줘. 나에게 600주. 나에게 600주. 이제는 600주야. 600주. 600주 하자고요 제발. 600주 주면 검토해보겠다고 600주. 어차피 갈 거잖아요. 아, 내가 지금 3년이 넘었는데 뭘 어차피 가요. 빨리 그러니까 600주 지금 보고 있잖아요. 기회만 보고 있잖아요. 줘요. 600주 어차피 갈 거 빨리 줘요. 가서 회생 하자고요. 회생. 600주 줘요. 뭐 하시는 거예요? 상태 수준에 지금 뭐 하시는 거냐고 여기서. 뭐 하시긴 뭐해. 방송하고 있죠. 그러니까 제발 좀 가자고요. 그러니까 이제 600주 주시라고요. 혼자 다생할 수 있는 것도 다 나에게 봐왔고, 600주 줘요. 대단하신 분이라는 것도 다 알고 나에게 있어요. 나에게 600주 줘요. 그러면 생각해 볼 거야. 나에게 600주 준다고. 말도 안 되는 멍청한 비리를 오늘 긁어모으고 있는데 휴님도 빨리 복귀하셔서 공부 하나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생각만 한다고 600주 안 주고 구라까냐. 600주. 아, 제발 좀 부탁드릴게요. 거절할게요. 아, 제발 부탁드릴게요. 정말. 거절할게요. 자, 070-7497에 트로트를 작곡해고 말했어요. 나에게 600주 줘요. 생각해볼게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평택 23살이요. 평택에 23살. 자, 어떤 네. 개인기 준비하셨나요? 혹시 이뉴여사 보셨나요? 이누야샤 봤죠? 아, 이누야샤에 나락구 성대모사. 아, 나락구 성대모사 들어갑니다. 슛! 내 이름은 나, 내 도끼, 범벅이 되어 죽어라. 네, 죽어요. 내가 그렇게 먹고 싶으냐? 자, 먹어라! 죽어라! 아이고. 네, 다음이요. 유신님? 예. 아, 그리고 제가... 유신님 시청자분들한테 한마디 할게요. 네, 한마디 하세요. 아니 채팅창이 예. 너무 조용해요. 이러면서 뭐 참여도 안 하면서 뭐 이렇게 전화기도 안 하냐 또 막상 하면 조용하고 전화도 안 하고 도대체 공감하시지 않으시나요? 네. 본인 안 쪽이라도 키키키라도 써요. 키키키. 네, 알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네가 재미없으니까 하는 거죠. 아니 본인이 못 웃겨가지고 그런 거 무슨 왜 책임을 나한테 전가를. 자, 070-7497-0719번입니다 이제 11분 남았습니다. 이 전화 개그는 70분 방송입니다. 70분 동안 진행되고
이제 뭐 뉴스각이나 유신독설은 80분 기준으로 방송이 되기 때문에 서둘러서 전화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끝나고 나서 전화하면서 왜 전화를 안 받네, 뭐 기본이 안 돼 있네, 얼굴이 뭐 응? 뭐 김수현이네 뭐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유신님. 네? 서명고사 하나만 할게요. 자기소개부터 하세요. 서울에 서른하나요. 네, 서울에 서른하나 코풍차. 자, 들어가면 뭐 성대모사요? 코풍차 아닌데요. 알겠습니다. 어맹난 할게요. 어맹난 들어갑니다. 코풍차 아닌데 어맹난 들어갑니다. 슛! 네. 어맹난인데요! 탈락이에요. 0707497-0719번을 전화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 본인이 좀 할 때는 좀 그 가족이나 저 친구한테 한번 지인한테 해보고 이게 재미가 있는지 없는지 꼭 물어보셔야 돼요. 안 물어보시면 진행자가 대가리를 물어버립니다. 참고를 하시고요. 자, 0707497-0719번으로 전화를 주시면 되겠다고 생각을 하는 바인 것인 것입니다. 자, 이제 시간이 한 이제 한 9분밖에 안 남았네요. 전화 주실 분들 손 흔들어 주세요. 오늘은 제가 그랬잖아요. 아까 분위기가 안 좋았어. 뭐 축구에다가 다음 판 뭐 개편이네. 분위기가 안 좋아 가지고 전화기 그 방송 시간을 늦췄잖아요. 예. 예, 그런 분위기가 그대로 나오는 겁니다. 지금 다 들어와 가지고 잠퍼 자고 있어요. 울면서. 여보세요? 어맹난인데요. 약은 드셨고요. 네. 약은 드셨었죠. 자기 소개부터 해주세요. 누구 소개예요? 예, 누구냐고요? 자, 닉네임 코광녀. 자, 여보세요, 아주머니. 이러시면 안 돼요. 자기 소개를. 네. 예. 말씀하세요. 예? 말씀하세요. 네, 자기 소개하시라고요. 코 복사기녀요. 코? 복사기. 아, 코 복사기녀. 네. 아, 근데 뭐 약을 잘못 드셨나봐요. 왜 자꾸 웃으세요? 울고 있는 건데요. 아, 울고 있어요. 뭐 어떤 슬픈 일 있어가지고 울고 계셨어요? 그냥 요즘 직장 생활도 너무 힘들고 사람 사귀는 것도 너무 힘들어. 지금 남자친구 사귀고 있어요? 잘 돼가고 있는 사람은 한 명 있어요. 아, 썸 타고 있는? 네. 그 사람이 잘생겼어요? 유신이 잘생겼어요? 그 사람이 잘생겼어요. 외계인이구나? 네, 알겠습니다. 그럼 그 남자친구, 썸 타고 있는 남자친구가 닮은 연예인 이름 하나 둘 셋? 김수현? 김수현이요? 아, 작가. 네. 김수현. 네. 남자친구 남친이 작가 김수현 닮음. 아, 좋으시겠네요. 글 잘 쓸 것 같은데 그러면. 네. 네, 글빨이 예술이에요. 아, 글빨이 예술이다. 어디서 만났어요? 네. 남자친구를. 성당에서 만났어요. 아, 성당 오빠 혹시 설마? 네. 아, 성당 오빠, 교회 오빠 별로 안 좋은데 절 오빠. 네, 그런 분들이. 왜요? 그런 분들이 꼭 마마보이나 뭐 이런 분들이 많거든요. 사실. 괜찮아. 아, 그 시어머니가 무서워도 상관없어요? 네, 왜냐면 도 오빠가 현대 다니고 S대 출신이라서 괜찮아요. 아, 그럼 본인을 안 사귀겠네. 곧 조금 사. 아니, 그렇게 스펙 좋은 남자가 왜, 김수현 닮은 남자가 왜 코 복사기녀를 왜 만나요? 그러면 안 되지. 저 1회배도 우리나라에서 손가락 안에 드는 회사에 다니고 있어요. 아, 손가락 안에 드는 거면은 저기 뭐야, 어디 뭐 청소 용역? 너. 아니, 청소 용역도 저기 그 손가락에 들잖아요. 저기 저 화장실 청소하는 아주머니. 잘하실 거. 저는 그런 일도 꼭 필요한 일이지만. 말을 돌렸어. 화를 참고. 아, 그러면 저기 어떻게 저기 그 저 그 일명 그 저기
정화조차 똥차 운전을 하시나요? 아니요, 증권회사 다녀요. 오, 증권회사에서 그 저기 그 복사. 네. 복사. 요즘 신입이라서 복사만 하루에 아, 몇 부씩 해요. 어, 네, 정확하게 맞췄네. 증권회사에서 네. 복사녀. 어, 그게 닉네임도 코 복사기녀잖아요. 복사. 네. 복사를 잘해서. 어, 뭐 그 복사하는 것도 자격증 있어야 되나요? 그런 건 잘 모르겠어요. 아,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남자친구가 김수현을 닮고 정말 뭐 이제 뭐 부러울 게 없네요. 근데 지금 저기 뭐야 좀 이렇게 술 드신 것 같은데? 원래 밤만 되면 약간 정신이 헷갈락해요. 아 정신. 아 그럼 남자친구가 알고 있나요? 정신줄 논다는 거를? 아니 모르죠. 아 나중에 큰일 나겠네요. 아침에 눈을 떴는데 막 작두를 타고 있다든가 아니면 눈에 흰자만 있어가지고 자기야 눈. 작두라니요. 불성스럽게. 이 뭐라고요? 작두라니요. 불성스럽게. 아 불성스럽게. 그럼 작두 말고 뭐 요광이라든가. 뭐 그 정도는 이해할게요. 아 요광이나 맷돌 타는 거는 괜찮으시고. 알겠어. 아 뭐 탄다 하지 마세요. 신실한 신자로서 그런 말 듣기 거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커피를 타는. 오 역시 센스쟁이 우후후. 어, 역시 정신줄을 확실히 놓으셨군요. 아무튼 아무튼 그 정신줄을 절대로 남자친구한테 들통나면 안 돼요. 성당 다니는 오빠는 이런 그 4차원의 네. 신세계를 이해하지 못할 겁니다. 저는 이해를 해드리는데. 아, 왜요? 귀엽다던데요. 제가 약간 보여줬거든요. 아, 아주 약간. 아 본인이 저 귀가 없어요? 귀를 접어요? 머리 밑에 있어요. 아 머리 밑에. 아, 머리가 상당히 크신가 봐요. 머리 밑에 있으면. 네 알겠습니다. 그럼 유신님은 어디 있어요? 아, 목 밑에? 전 제자리 있죠. 저 아주머니. 제자리? 자 아주머니 이러시면 안 됩니다. 네 진정하시고. 자 아무튼 저 복사 열심히 하시고 오늘 저 참여해 주셔 감사하고 뭐 개인기 뭐 있어요? 노래 한 곡 부를게요. 아 노래 한 곡. 어느 노래를 망쳐 놓을 건가요? 유자 배터리 굽들거리는 일배 죄송합니다. 여보세요. 내가 네. 참 여성분에게 이런 말 하기 참 힘든데요. 해도 될까요? 아니요. 꺼져. No. No는 네 꺼져. 자 이제 시간이 3분 정도밖에 안 남았어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자기소개. 네, 서울에 사는 엄인간입니다. 예 어떤 개인기 준비하셨나요? 네 노래 한번 할게요. 자 어떤 노래요? 어떤 노래가 괜찮을까요? 네가 알아서 하세요. 자 070-7497-0719번으로 전화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전화객은 70분 방송입니다. 벌써 67분이 지나갔습니다. 여보세요? 예 코주주인데요. 예 코주주가 예, 제가 내일 날 밝으면 주주의 권한으로 예? 홍금보랑 통화 대립 긴장했죠? 네 예, 제가 전화 드려서 유신님한테 전화 한 통화 드리자고 할 테니까. 아, 그러니까 600주나 주시라고요. 예, 이렇게 알고 계세요. 600주나 줘요. 예, 알고 예. 계세요. 아, 뭘 알고 계세요? 아니, 뭔 동사무소 주민센터 직원도 아니고 알고 계세요? 네, 꺼지세요. 자, 2분밖에 안 남았습니다. 070-7497-0719번 서둘러서 전화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빨리 전화 주셔야 통화돼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유승님. 네. 방금 전화해주신 여성분 있잖아요. 예. 저랑 헤어진 여자친구랑 목소리가 너무 똑같아요. 아니에요. 네가 헤어진 분은 57세 김봉님 아주머니예요. 그건 저희 엄마 나이인데. 네가 사귄 사람이 57세라고요. 네, 070-7497-0719입니다. 아 요즘도 대세가 또 저 나이를 안 따지는 무지도 따지라고 사깁니다. 엄마 나이도 만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방금 전화한 남자가 저랑 헤어진 전 남자친구 목소리를 닮았어요. 게이바로 가세요. 네. 자 070-7497-0719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대도 않는 애드립 치지 마시고요. 네.
자, 전화 주세요. 전화 주세요. 네, 여보세요? 아유, 이런 뚫어뻥 같은. 자,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제 한 두 분 정도만 받고 마무리를 해야 돼요. 서둘러서 전화를 해야 되겠다. 고민하지 마. 고민하지 마. 네, 고민하지 마시고 바로 전화를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시간이 이제 70분 넘어갔고요. 뭐 전화 아실 분 있으면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네, 여보세요? 네, 서울에 사는 23살인데요. 네. 네, 그 고민 상담 좀 하러 전화했어요. 예,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빨리 하세요. 네,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 그 돈 많이 버는 직업을 해야 될까요? 백수잖아요. 자, 백수잖아요. 자, 0707497-0719번 전화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 통화만 더 하고 마무리 짓게. 벌써 늦게 코너를 늦게 시작하는 바람에 벌써. 네, 여보세요. 술 끊으세요. 자, 이제 오늘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진작에 빨리 걸으라니까. 네, 오늘도 험난한 길 무사히 종점까지 왔습니다. 유시시오 전화 개그. 자, 오늘의 MVP 후보요. 네, 팥수는 어디로 가나 핀셋 거세의 코라지. 코물감 넌 나에게 물감을 줬어. 코강사 성이니까 성인 방송이 보여. 모두가 힘들잖아. 네, 코빵사 돈 없어. 임신한 아내를 위해서 코 사다줘. 코자렌지 음식 다 됐다. 네, 코 복사기녀 남친이 작가 김수현 닮음. 네, 코풍차 어맹난. 자, 오늘의 MVP는 유신입니다. 네, 웃긴 사람이 한 놈도 없었어요. 아쉽지만 다음 기회로 MVP는 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여해주신 분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네, 쾌변하세요. 자, 이 프로그램은 뉴스와 커뮤니티가 한꺼번에 뉴스 커뮤니티. 부천의 명물수족관, 관상세월이 유명한 수중공원, 부천의 맛있는 고깃집 우담골이 함께합니다.